자, AB가 실수일 때이 식의 실수 부분을 구하래요. 하수 부분을 빼고 실수 부분을 구하래. 근데 주어진 조건이 이래. 루트 속에 떨어진 루트를 합치니까 같지가 않더래. 이 말은 마이너스 생긴다는 얘기잖아. 이 말의 의미가 A가 음수, B가 음수예요. 맞나? 둘다 음수여야 한다는 거지. 맞나? 둘 중에 하나 0이면 안 되죠. 근데 요 조건일 때 다음 중 얘를 구하라니까 얘를 잘 보세요. 얘는 루트 마이너스 A는 실수지. B가 음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B의 I가 되겠고, 얘는 루트 마이너스 A는 실수고, 마이너스 루트 B, 마이너스 BI잖아. 요렇게 된 형태잖아요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는 양수니까, 요 상태에서 우리 실수분 구하려면 유리화를 해야 하잖아. 유리화를 하면. 여기를 곱하니까 앞에 거 제곱.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. 왜냐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. 분해. 여기에다가 이거를 합차했고요. 이거를 제곱하는 거니까.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A. 마이너스 2 루트 두개 곱하이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BI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지. 그냥 아까 I 제곱으로. 자, 계산하면 얘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분의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잖아. 자,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, 그 다음이 빼기 2에 얘는 루트 ABI가 되죠. 왜냐면 얘 양수니까 곱해도 이렇게 되니까. 따라서 이 상태에서 실수 부분은 I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 앞에 거잖아요.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A 더하기 B분의 A 빼기 B. 요게 우리가 구하는 실수 부분이다. 어떻게 했다고? 요 조건에서 뭐를 찾자? 아, 얘는 둘다 음수여야만 하네. 마이너스, 둘다 음수여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져 나와서 같지 않구나. 그래서 둘다 음수니까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I로 해서 실수화한 거죠. 됐나? 자, 천천히 한번 더 여기에 켤레를 곱한 거니까. 여기를 아래 위에 곱한 거니까요. 그 다음에 합차 쓰고, 그 다음 위에 완전 제곱씨 전개한 과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.